안녕하십니까. 유능한 일꾼 신예 대변인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시 발전과 홍보에 수고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 의원은 오늘 광주시 기부채납 토지 등 시유지 활용 방안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토지 등 시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시유지 전체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필지는 총 16,416필지, 926만 9,919평방미터에 이르며 그중 지구단위 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 등 기반시설 사업이 반환 필지는 대략 33필지에 317,655평방미터에 이릅니다. 광주시는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전철 노선 추가 및 서울과의 근거리 여건 등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도 몇 안 되는 인구 증가 도시에 속합니다. 또한 출산 가능 인구가 경기도 내 최고인적을 감안할 때 시민 편의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이며 이 시점에서 광주시 소유 토지에 대한 정비와 함께 활용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개발이 완료된 광주시 신시가지를 할 수 있는 해전지구의 기부채납 시유지 활용 이용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전 3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의 경우 당해 사업 시행자는 2015년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2017년 준공 당시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 토지를 이전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8대 광주시의회에서 2019년 해당 내용을 지적했고 광주시는 2020년 소제기를 하여 1심 판결 결과 광주시 일부 승소하였으나 다시 항소가 제기되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흡한 행정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인력 낭비, 예산 낭비 등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또한 이후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라 기부채납된 해전 5,6지구 내 기부채납 토지로 현재 어떤 종류의 시설이 필요한지 제대로 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벌동 공공청사 예정 토지는 2000년 유지계획 시설 결정되어 2020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3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그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시효를 피하기 위한 행정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지내 사유지 매수를 추진하고자 2024년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이번 정례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산재해 있는데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며 기부채납 받은 시유지가 있음에도 사업 목적을 못 정해 사업 진행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전체에 기반시설 입지가 가능한 기부채납지 현황을 답해주시고 이러한 시유지의 상태와 잠재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 입지가 가능한 시유지의 잠재적 활용 방안 검토와 함께 시유지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반시설 입지가 가능한 시유지에 대해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 있는지 시장님의 의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유지 활용을 통해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지 목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 광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03회 임시회 당시 신청 질문을 통해 광주시 읍면동 생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효율적 운영 계획 수립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민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됨을 이유로 생활폐기물별 배출량 운동에 따른 문제, 즉 도시미관 경관을 해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생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더 진중한 고민과 함께 효율적 생활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의 합리적 방안 모색 요구에 대한 광주시의 답변은 미흡한 내용으로 본 의원도 소통하기 어렵고 현장의 주민들도 이해시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가 광주시와 시민을 위한 깊은 고민이 상실됨에 심심한 불만을 표하며 광주시를 사랑하는 시민이자 이들을 대표하는 광주시 의원으로서 적극 인정을 통한 효율적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이에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재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거, 산업, 상업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 수집 분반 계획 수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업용 건물이 즐비한 대로변과 빌라가 많은 마을 안길별 폐기물 수집 운반 계획을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퇴근 시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수거 활동 시간 조정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들의 과도한 업무 분배 및 이에 따른 사전 사고 발생 요소 제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검토 사항을 바탕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행정 전반에 걸쳐 지역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행정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답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상기 네 가지 검토 사항을 제시하며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은 체계적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과 이를 통한 효율적 업무 분담을 재배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든 지금보다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 우리 광주시 거주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동 개편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로 관리해야 할 지역이 얇고 넓게 분포된 만큼 현장 실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지역별 폐기물 양을 조사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당장 오늘뿐만이 아닌 내일을 내다보고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광주 시민과 공직자, 시의원이 함께 해야만 하는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다는 생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